예, 안녕하세요. 스포츠 산업론 10번째 시간. 오늘은 스포츠 재무 관리 그리고 스포츠 경제학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020년 4월 14일 화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뭐 곧바로 들어가죠. 뭐, 재무 관리 그리고 스포츠 경제. 이 주제는, 뭐, 할 내용이 굉장히 많죠.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만을 추려서, 예, 이제 뭐, 재무, 금융, 특히 이제 스포츠와 관련한 재무, 그리고 금융의 이제 주요 용어들과 개념들, 그리고 스포츠 경제학에서 이제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무관리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finance인데, 이거를 이제 뭐 우리말로 뭐 재무, 뭐 재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금융이라고도 하는데,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라서 좀 어려운데, 금은 이제 돈이란 뜻이고요. 예. 융은 이제 뭐 융통한다, 뭐 흘러가게 한다 이런 뜻이라서 돈이 흘러가는 뭐 흐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보통 돈이 다 필요하죠. 사람들이 누구나 뭐 회사건 뭐 개인이건 다 돈이 필요한데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어디서 빌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조달하잖아요. 조달하고 융통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회사나 조직, 특히 뭐 스포츠 관련한 회사나 조직에 대한 얘기니까 이 정의를 하자면은 재무 관리라는 것은 뭐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떻게 조직이나 회사로 조직 그러니까 뭐 무슨 저기 범죄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 조직. 원래 이게 그 영어로 된 교재에는 organization이거든요. 이제 그걸 옮긴 거라서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게 아니고 하여튼간 그런 예. 일반적인 의미의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조직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예. 말을 좀 이상하게 썼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돈벌 거냐 이거예요. 예. 그다음에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지. 자, 이제 돈이 뭐 얼마가 있다 치면은 그 돈을 어떻게, 어디다가 얼마큼 쓰고, 뭐, 얼마를, 놔뒀다가, 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래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지, 그걸 결정하는 모든 행위를 이제, 재무관리라고 한다는 거죠. 이 finance라는 단어에서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이 단어는 명사죠, 당연히. 예, 명사인데, 이 단어의 형용사형은 어떻게 됩니까? 형용사형. 예. 갑자기 또 옛날에 그 퍼실리티 우리 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할때 제가 이렇게 퍼실리티에 관련된 그 단어들을 쫙 설명했거든요. 퍼실리테이트 뭐 등등등 해서. 근데 파이낸스는 이게 형용사가 파이낸셜이죠. 파이낸셜. 그맨 끝에 E를 빼고 IAL 붙이면 파이낸셜 혹은 피낸셜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피낸셜 혹은 파이낸셜 하면은 뭡니까? 그게 이제 재무의 그렇죠. 돈과 관련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기 그 영국에 좀 유명한 신문 있죠. 그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예. 그 신문이 그 좋은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도 좀 약간 보수적인 예, 신문인데 예. 미국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다면은 영국에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있죠. 종종 이제 특히 스포츠 그 경제나 스포츠 그 비즈니스 쪽에 좋은 기사가 많아요. 예.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예, 좋을 겁니다. 그래서 financial 혹은 financi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게 거의 비슷한 뜻으로 그 fiscal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F-I-S-C-A-L 그것도 이제 이거의 형용사형으로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그 fiscal management 이러면 그게 이제 재무관리라는 뜻이죠. 예, financial management 혹은 fiscal management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분, 뭐, 회계학이나 경제학 이런 거좀잘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회계 연도란 말 있잖아요. 회계 연도. 우리가 이제
달력이 있으면은 달력에서 한 연도가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캘린더 이어죠, 말하자면. 예. 달력에 있는 1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마 피스칼 이어, 그러니까 회계 연도라고 그러죠, 그걸. 회계 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런데, 이게 미국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연도가, 피스칼 이어가. 예. 그래서 세금 신고하는 시점도 우리나라는 연말정산을 뭐 12월 달, 1월 달 이때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세금 신고를 보통 한 2월 달쯤 해요. 예.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더 많이 낸 거를 돌려주잖아요. 텍스 리턴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4월 달쯤에 합니다. 요새 원래 할 때인데 그게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라서 미국이 그걸 좀 7월 달까지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금 신고를.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까 월급쟁이들은 보통 1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 프리랜서들은 5월 달이 이제 저겁니다. 세금 신고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아무튼 그렇게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면 회계 연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회계 연도. 회계상 1년을 자르는 단위. 그럴 때 이제 영어로 fiscal year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얘기했던 finance의 또 다른 형용사형인 fiscal, financial 말고 fiscal 이란 단어도 있다. fiscal. 예. 이걸 좀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뭐.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서 두 가지 활동을 주로 말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이거죠. 어떻게 돈 벌어와야 될거 아니야. 회사를 운영하려면. 그쵸. 그렇게 막 사장님이, 아니,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사장님이 이제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회사 월급 받고 싶으면 돈 벌어와!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제. 예. 그러니까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벌어온 돈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배분하고, 사용하고, 투자하고, 뭐 이래야죠. 예.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재무관리라고 이제 한다.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회계라는 단어도 있고 재무관리라는 말도 있고 여러분 미생이라는 만화 혹은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었죠, 되게? 예. 저는 이걸 만화로 봤거든요. 이 드라마가 할 때가 드라마 방송은 못 봤고요. 제가 생방송으로 본방은 못 봤고 이제 한국에 온 다음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만화를 이제 1권부터 차례대로 봤어요. 그때 6권인가 7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5권인가 하여튼간에 거기 보면은 안영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드라마에서 강소라가 이제 했던 역할인데 안영이가 회사에 되게 드문 중역 그 여성 중역을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부장이었는지 하여튼 그런 분을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입사원인 안영이, 즉 강소라에게 그때 회계 공부는 좀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안영이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계는 경영의 언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회계는 경영의 언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밑에 나오니까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예, 일단 회계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뭐냐면 회계라는 게 어떤 정보가 있잖아요. 자료가 있고 뭐 경영상의 그쵸? 뭐 주로 이제 뭐 돈에 관한 거죠. 예, 그런 자료나 정보 등을 통해서 재정적인 수치를 정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산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그렇죠? 이게 뭐 말은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뭐 돈을 벌 때는 뭐 외상으로 받기도 하고, 뭐 그렇죠? 어음으로 받기도 하고, 뭐 등등등 이런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수치로 딱 보여주게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과정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은 회계는 뭐다? 예, 경영의 언어다. 아주 멋진 말이었죠. 재무관리는 뭐냐? 비슷한데, 예. 이게 좀더큰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수치를 검토하고, 그것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경영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돈이 이 정도 들어오고 있고, 이 정도 쓰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것 같고,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스와트 같은 걸 통해서, 그렇죠? 전망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좀 회사가 더 좋아질 것 같고 혹은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현재 혹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죠.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부서가 많잖아요, 정부에. 뭐 외교부도 있고, 뭐 보건복지부도 있고, 문화 체육관광부도 있고. 근데 역시 가장 그 힘이 센 부서는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에는 뭐 재경원이라고 불린 적도 있고 재정경제원, 그리고 뭐 재정경제부였던 적도 있고 경제기획원이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름이 막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힘이 세죠. 왜냐하면 예산을 잡고 있으니까 돈을 이제 전체 정부의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 실권을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세요. 자기들이 자부심도 강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똘똘 뭉칩니다. 그 부서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모피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Ministry of Finance에서 MOF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가 마피아가 왔다 조직이 하도 마피아처럼 돌아간다 해서 모피아라는 말을 붙여서 Ministry of Finance 즉 거기에 사람들은 모피아다 뭐 이렇게 해도 부를 정도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는 얘기죠. 중요한 일이고. 자, 몇 가지 OX 퀴즈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진 마시고 한 문제당 3초 이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O 아니면 X예요. 네. 자, 첫 번째 퀴즈. 비영리 단체는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므로 재무 관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답은 뭡니까? O예요, X예요? 네, 아예 X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비영리 단체도 물론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재무 관리를 똑바로 못하면은 그 조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뭐 기부금이나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보조금 이런 걸로 운영을 할 텐데 이런 데들은 뭐 광고 같은 걸할 수도 있죠. 행사나 수익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우리는 어차피 뭐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하지 이러다가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체도 그 건물 월세는 내야 되고요. 그쵸? 그 사무실 운영비, 뭐 전기세, 전화비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직원들 그 월급을 뭐 보통 적게 주지만 그래도 줘야 되니까. 이 운영하려면 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굉장히 비영리 단체일지라도. 그쵸? 정답은 X. 예, 그다음에 프로 스포츠 팀 운영의 최종 목적은 좋은 성적, 즉 우승이다. 글쎄요,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감을 잡으셨죠? 네, 정답은 X라고 봐야죠. 특히 이 단원에서는. 물론 뭐 좋은 성적을 내고 우승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것도 회사니까. 그렇죠. 이익을 남기고 그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는 게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승보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들, 프로 스포츠 팀들 중에 상당수는 그 모기업의 재정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그냥 우승만 하면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이 많은데, 이 재정적으로 독립을 못하면 안 되죠. 뭐 프로팀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 그다음 마지막 문제. 회사의 고위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와 재무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정답은? 아, 이것도 어렵네요. 위에 두 개가 X였으니까 이것도 X 아닐까? 글쎄요, 뭐. 저는 그냥 O라고 할게요, 정답을. 왜냐하면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 경영의 언어니까,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 내가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냥 뭐 수출 수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응? 나는 뭐, 회계팀, 총무팀도 아니고, 그러더라도 이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팔았다 그럴 때 원가 계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그 자기가 판그 물건에 대해서 그그 자체 내에서도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일을 나중에 하게 될지 모르지만, 아, 여러분이 뭐 그냥 뭐 진짜 뭐 카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계나 재무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죠. 그쵸? 예. 그, 뭐, 뭐, 그 커피, 그, 로스팅 하는데, 그,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쵸? 뭐, 다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그, 카페 운영할 때 뭐, 인테리어비도 들고, 그, 가구도 사야 되고, 뭐, 그 알바생, 그, 임금도 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못하면은, 예,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꼭 회사의 고위 경영자가 되지 않더라도, 예, 이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도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뭐 그런 걸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좀 뭐랄까 좀 천하게 생각하잖아요. 천박하게. 아이 뭐돈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이러냐고. 아 근데 사실 그 인생 인간이 사는데 돈만큼 중요한 게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자기의 그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 뭐 용돈을 내가 10만 원을 일주일에 쓰는데 그걸 어떻게 아껴 쓰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 이런 것도 다그 재무 관리잖아요. 그렇죠? 고등학생 대학생도 재무 관리에 이게 뭐 상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 이제 뭐 등록금 그 대출 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상환할지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알바를 몇 개월을 해서 뭐 얼마를 갚고 뭐, 좀 남으면은, 뭐,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만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워서 뭘 하는 이런 행위들이 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OX 퀴즈를 지금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이 경영이나 경제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컨셉들을, 용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다 아는 건데 여러분, 예, 뭐 한번 정리를 해본다는 의미에서 자 이익 혹은 소득, 그 이익은 지금 뭐가 남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컴은 소득이죠, 예. 소득은 뭐 이제 돈을 벌어들인 돈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사전적인 정의는 수익이 있고 비용, 좀 글씨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좀? 예, 좀 이게 예전에 썼던 그 파워포인트에다가 다시 이렇게 썼더니 그 글씨체가 나와 있어가지고 한글이 예. 이게 그 이게 영문판 그 파워포인트라 좀 약간 예, 한글 글씨체가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간 예, 뭐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그래도 뭐 맨날 똑같은 글씨체 쓰면 지겨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벌어들인 돈이죠. 예. 거기에서 비용 지출한 돈을 뺀 것이 이제 이익 혹은 소득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예. 그리고 자산, 요게 이제 조금 정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산은 재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뭐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데, 자산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asset 이렇게 하는데, 회사 혹은 개인이 될 수도 있죠. 미래의 수익 창출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다른 식으로 말을 하면은,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 뭐 이렇게 정의하면 될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돈이죠, 돈.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냐, 현금. 그렇죠? 현금 보유액.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자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금이에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그 부동산이나 이런 다른 자산이 많아도, 그거를 이제 현금화 하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그렇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그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뭐,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좀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내놨단 말이에요. 팔고 싶어서. 근데 그게 잘 안 팔릴 때도 있어요. 몇달 동안. 3개월, 뭐, 6개월 동안 안 팔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격이 뭐안 맞거나, 뭐, 하여튼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내가 가진 자산이지만 아파트는 현금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자산의 구성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너무 한쪽에만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중에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산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금도 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부동산도 있고 또
뭐 가구 이런 것도 되죠, 가구. 가구도 자산이죠. 물론 뭐 가구를 중고로 팔면은 뭐 별로 못 받습니다만 어쨌든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무슨 뭐 골동품 이런 거, 유물 이런 거다 자산이죠. 큰 자산이죠, 뭐. 예. 그런 거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데 뭐 자동차 이런 거, 예. 자동차 뭐 중고차 시장에 팔면은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자산에 해당할까요? 뭐 개인의 신용도 이런 거 있죠. 혹은 브랜드의 가치, 평판 이런 거, 좋은 평판 이런 것들은 자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들어가죠, 당연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가 영업을 하다가 뭐 팀이나 뭐 프로 스포츠 팀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개인 기업이나 뭐 벤처 기업이나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2006년에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포츠 팀을 운영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돈 버는 방법이 뭔지 알아, 니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니들 뭐 이렇게는 안 했는데, 하여튼간, 예.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뭘까? 스포츠 팀을 운영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애들이 뭐 마케팅을 잘해서 뭐 성적을 좋게 내서 뭐,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그거는, 팀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야. 싼 값에 인수해서, 비싼 값에 파는 게 가장 팀으로 돈을 잘 버는 방법이래요. 프로 스포츠 팀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아, 뭐,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팀이라는 그, 프로 스포츠 팀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할까요? 할게요.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지만, 그, 미국 사람한테 팔렸어요. 한 2000년대 초반쯤에. 뭐, 글레이저라는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재벌인데 그 사람이 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근데 그 사람이 그 팀을 살 때는 뭘 보고 산 거겠어요? 그 팀의 어떤 역사나, 그쵸? 전통.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팬들. 그쵸? 이런 모든 것들을 올드 브래드포드라는 그 유서 깊은 경기장. 이런 것까지 다그 팀의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뭐 돈, 보이는 그 유형의 것들만 자산이 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지, 그쵸? 브랜드, 파워, 뭐 이런 거. 평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거기.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쌓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글레이저는 그거를 그냥 돈을 주고 사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자산으로 싹그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레이저가, 요즘 뭐, 저 첼시는 특히, 첼시는 러시아 그 석유 재벌이 샀고, 또 맨시티는 또 만수르가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국의 그 전통적인 축구 그 팬들은 개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 야, 우리가 이 영국이 세계 축구 종주국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하고 인기 있는 팀들은 다 외국 그 재벌들이 쏙쏙 빼가니 이거 이래서 되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간. 예. 뭐 세상이 뭐 그렇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뭐 글로벌 세상인데. 뭐 우리나라 주식에 뭐 상당 부분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지금. 예. 그다음에 요 단어 요거 좀 아셔야 돼요. 예, 여기 뭐냐면은 이제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뭐 ROI가 어떻고 ROI가 어떻다 뭐 이렇게 그 신문이나 무슨 뭐 경제 뉴스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ROI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Return on Investment. 그 투자 대비 수익률 뭐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이걸 내가 투자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그 계산, 그렇죠? 이게 좀 계산이 서야 투자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도저히 가망이 없는, 아 이건 뭐 어차피 해봐야 돈만 날려 이런 데는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누가 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두세요. 이그 알파벳 약자를 ROI가 뭐냐? 별거 아니죠, 뭐 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수익률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 세상의 모든 일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인생이 그렇죠. 예. 위험이 적으면 그이
뭐랄까요? 이익도 적어요. 하지만 큰한 방을 노린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1980년대, 뭐 90년대 이때만 해도 그 이자가 높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저축을 하면은 특히 이제 뭐 적금이나 이런 그 쉽게 찾을 수 없는 이런 저축을 하면은 이자가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분 IMF라고 있잖아요. 그 금융위기 때 97년, 98년 이때 그때는 이자가 정말 높아서 예금을 하면은 한 이자를 20% 정도 줬어요. 20%.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돈만 은행에 맡겨놓으면 그냥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물론 뭐 돈을 빌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예,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은행에 맡겨만 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돈이 막 확확 불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시대는 끝났죠. 지금 뭐 지금 이자가 뭐 0. 몇 퍼센트 뭐 대출 이자도 뭐 2% 정도니까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지나면 어쩌면은 예금 이자가 그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은 전혀 없거나 혹은 내가 보관료를 내야 될지도 몰라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그 대가로. 예. 옛날 같으면 완전히 정반대죠. 옛날에는 저 은행에 돈좀 맡겨주세요,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 은행들은 돈좀 빌려가세요, 막 이래요. 하여튼간. 예. 그래서 이게 뭐, 다 그래요. 인생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토토를 하는, 뭐 경마나 토토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시기를 뭐 바랍니다. 근데 뭐 취미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약간 뭐 재미삼아. 그런데 이제 경마나 그 토토 이런 거에 이제 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이길 것 같은 팀한테 걸면은 배당이 적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하니까. 뭐 한국이랑 뭐 방글라데시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 한국 승에 다 걸지 누가 방글라데시 승에 걸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굉장히 그 바보 같은 행동이죠. 상식적이지 않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방글라데시가 만약에 진짜 뭐 100분의 1, 뭐 1000분의 1의 확률을 이겼다고 칩시다. 예.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주 드물게. 10년에 한번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글라데시에 돈을 건 사람은 뭐 떼돈을 벌겠죠. 그 토토에서 만약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고배당을 바라면은 그 대신에 위험도 큰 거고, 예. 안전한 자산은 그 대신에 배당도 적은 거고, 뭐 이런 그게 마치 그 인생의 진리와 같죠. 예. 권투에서 이렇게 막한 방에 내가 때려서 쟤를 쓰러뜨려야겠다. 그러고 들어가서 막 휘두르면 어때요? 나도 가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서 KO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무한히만 도식으로 그렇게 나가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가드를 올려야죠. 예. 그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영화에 보시면은 예, 그 김윤석이 예, 과거 권투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드 올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옛날 영화라 생각이 안 나나요? 예, 하여튼간 예,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투자나 이런 걸할때 내가 이거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투자했다가 이거 한 방에 날아가면 그냥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이제 고안하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헤징이라고 합니다. 헤징. 헤징이 뭐냐면은 헤지라는 단어의 이제 뭐 동명사형인데 명사형인데 예. 헤지는 HEDGE 이게 이제 헤지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명사로 쓰면은 담장이고요. 담장. 그 펜스나 월 같은 그런 담장. 그리고 이제 동사로 쓰면은 그 담장으로 위험을 막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칭이라는 게뭐 그런 행위를 말하죠. 위험을 방지하는 행위, 위험 회피 노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재산이 뭐 100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없지만 예. 100억을 모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나는 내 재산을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분산 투자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뭐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채권에도 투자하고, 그렇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가 망해도 이게 뭐 완전히 뚫딱 망하진 않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해칭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다 이거죠. 뭐 이렇게 그 투자처를 여러 군데 다변화하면서 예,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것들을 해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 그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바구니가 이렇게 잘못해서 땅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다 깨져버리니까. 그렇죠? 여러 군데 담아놨으면은 몇 개가 깨지더라도 나머지는 무사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예, 그것도 일종의 해칭의 그 교훈을 말해주는 속담이죠. 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스포츠 경제 쪽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예, 끝낼게요. 예. 우리가 이제 스포츠의 경제 효과를 말하죠. 스포츠, 특히 이제 메가 이벤트, 큰 이벤트란 뜻이니까 이게 주로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뭐 혹은 뭐 미국에서 이제 하는 그 슈퍼볼, 그 NFL 미식축구의 결승전, 예. 슈퍼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비롯해서 몇몇 그 메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대구에서도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했고 또 유니버시아드도 했잖아요. 예. 자, 이제 이런 그 경제 효과를 이런 이제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고 개최할 때 보통 이제 그 경제 효과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은 이런저런 이익이 있다.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왼쪽에 있는 얘기를 하죠. 이 표에서.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다. 그 경제 효과라는 거, 그 사실이 아니다. 어? 이건 저 시설론에서 한번 했는데, 예.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그 굉장히 그 비판적이에요. 아니, 그거 다 구라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여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두 개를. 이제 경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일단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적인 이익이 된다 이게. 이거 하면은 재정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 도시가 재생된다. 도시 특히 이제 그 경기장이 생기는 그 주변에 그 상권이 어떻게 된다? 예, 활성화 된다는 얘기죠. 뭐 레스토랑, 뭐 술집, 그렇죠? 다잘될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이 뭐 경기만 보고 싹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밥도 먹을 테고. 술도 마시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아 그리고 또 이제 일단 뭐 한쪽부터 쫙 정리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쓸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일리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또 이게 뭐가 좋은 점이냐면은 고용 증가 효과. 이게 요즘에는 그 뭐랄까? 거의 그 마법의 그 요술봉이에요. 고용 증가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 이러면서 막다 그냥 솔깃하죠. 왜냐하면 일자리 구하기가 좀 힘드니까 너무 사람들이 다 예. 고용을 증가시켜 줄게 그러면은 막 절대선인 것처럼 얘기하죠. 예. 실제로 고용이 증가하겠죠. 경기장을 지으려면은 그 건설 노동자들도 필요하고 그렇죠. 뭐그 경기장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호텔도 생길 테고 식당 뭐, 예, 술집, 뭐, 그 밖에 뭐, 상가들, 이런 데들이 생기면은, 당연히 뭐, 고용 증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대쪽도 있죠. 반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정적 이익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어? 결국 세금으로 하는 거고, 다 시민의 부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예. 그리고, 도시가 재생된다고? 아, 물론, 뭐, 그, 건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겠지. 구단주, 뭐, 이런 사람들은 좋겠지.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물가도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거기 임대에 들어간 소상공인들은, 쫓겨나게 돼. 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간. 예. 그래서 이거 뭐 결국에는 누구한테 이기냐, 이거죠. 예. 그 개발업자, 부동산업자. 뭐, 그, 몇몇 그, 부자들, 예.
뭐 이런 사람들, 건물주, 이런 사람들만 좋지, 다른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리고 관광객이 증가하면 물론 좋긴 한데, 교통 혼잡 및 환경 오염, 뭐 이것도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니까, 예, 당연한 주장이죠. 그리고 고용 증가 효과. 자, 고용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그게 일시적이고 굉장히 그 제한적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특히 이제 경기장 건설할 때는 많은 그 효과가 있죠. 경제 효과가. 뭐, 그 지역의 건설 업체, 뭐 인테리어 업체, 뭐 이런 데다그 가구 업체, 뭐 등등등 갑자기 그큰 수요가 생기니까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경기장 건설이 끝나면 다 떠납니다, 대부분. 그렇죠. 일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장이 생겨서 거기서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해도, 뭐, 상당수의 고용은 비정규직이죠. 안전요원이라든가, 그 매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경기 있을 때만 나와서 일하고 가는 거니까 경기가 뭐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 일용직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고용 증가 효과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예요. 이쪽에서 주장하기는 오른쪽에서. 이게 일시적인 거고 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의견이 좀 대립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제 주로 왼쪽을 강조하면서 밀어붙이면은 시민들이 그냥 뭐 따라갔죠. 마지못해. 아니, 그래, 뭐, 그렇지, 뭐.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큰 행사도 하고 그러면 뭐 좋지.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그 만만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한 10년 전쯤에 보스턴시에서 올림픽, 그 여름 올림픽 유치를 준비했었어요. 예. 추진했었는데 시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 이거 뭐 해봐야 우리 세금만 올라가고 별로 좋을 것도 없다. 야, 보스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큰 도시인데 뭐 우리가 올림픽 한다고 갑자기 도시가 좋아질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결국 그 생각을 접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메가 스포츠의 경제 효과라는 거는 과거에는 굉장히 그 각광받았던 이론인데 이제는 점점 이제 그 오른쪽의 의견도 예, 굉장히 그 많이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왼쪽과 오른쪽을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경북이나 대구 지역에 사시니까 원래 그쪽에 사셨으니까 그 대구에서 그 유니버시아드하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그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뭐한 10대 뭐 혹은 뭐 그보다 어렸을지 모르겠는데. 예. 10대쯤이었겠죠? 당시에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벤트를 함으로써 실제로 그 여러분이 사는 곳이 좋아졌는지.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느끼는지 그 좋은 점을 혹은 나쁜 점을 느끼는지. 뭐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만나면은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예.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게 메가 스포츠 혹은 스포츠의 경제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뭐 이거 말고 또할 얘기 많은데 일단 이 정도로 오늘은 끝냅시다. 그리고 다음 장, 예. 다음 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더 하고 읽기 자료 과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읽기 자료 과제가 첫 번째가 이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새로 받으신,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4월 17일 그 주에 한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19일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써야 할지 정리, 그 알려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수업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자료는 두 가지인데요. 예. 두 개의 신문 기사, 하나는 신문이고 하나는 잡지였죠. 예. 그두 개의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아직 안 배웠군요. 예. 지금부터 얘기하게 될 것들에 대한 그 기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팀간 전력 균형이라는 거와 뭐그 밖에 몇 가지 이제 스포츠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팀간 전력 균형이란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리그가 있다고 할 때, 그 리그의 팀들끼리 실력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다. 이럴 때 그거를 팀간 전력 균형이 잘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컴페티티브 밸런스가 잘 맞은 리그. 이게 재밌겠죠. 맨날 우승하는 팀이 우승하고 꼴등하는 팀이 꼴등하고 그러면 그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예. 도저히 누가 이길지 알수 없고 막 팽팽한 긴장감이 돌아야 이게 재밌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팀간 전력 균형이란 것은 팀들 간의 전력이 비슷비슷해서 이게 누가 이길지 알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보면 항상 이게 리그가 있으면은 1등 팀이 있고 꼴등 팀이 있는데 그 승률로 따졌을 때뭐 1등 하는 팀이 뭐 8할, 9할 이런 팀, 이런 리그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그래도 그게 뭐 미국 대학 그 풋볼 이런 데서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간 프로 리그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경우에는 1위 팀도 한 승률이 6할 정도 되고 6할 때한뭐 중반 후반 이 정도 아무리 잘해도 7할을 넘지 않아야 되고 또 아무리 못하는 팀도 승률이 4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이제 이상적인 팀간 전력 균형의 그 사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근데 한쪽이 너무 막 위아래로 너무 벌어지면 안 된다지 이런 얘기예요. 그 우리나라 프로야구 원년에 선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은 승률이 1할 때였어요. 1할 때. 그러니까 뭐 10번 하면 2번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력이 약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뭐 하여튼.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거죠. 예. 근데 모든 팀들이 다 재정적인 여건이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팀은 돈이 많고, 어떤 팀은 돈이 적고, 어떤 팀은 그 연고지 시장이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어떤 팀은 작고,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유지를 시킬 거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들이 이제 밑에 나온 이런 것들이에요. 드래프트. 드래프트가 뭐냐면은 선수를 선발하는 방법이죠. 선수를 선발할 때, 그냥 무조건 자유 계약으로 해서 제일 돈 많이 주고 그런 팀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정한 순서를 정해놓고 이게 추첨을 하는 거죠. 대체로 이제 성적이 안 좋은 팀이 좋은 선수를 뽑아가게끔 해주죠. 그래야 이제 이게 균형이 맞으니까 못했던 팀이 좋은 선수 데려가야 그 팀이 더 잘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승률 차이가 줄고 이런 거죠. 사치세는 어떤 팀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팀은 돈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 비싼 선수 많이 데리고 온 팀이 그 대신에 벌금을 내는 거죠, 일종의. 예. 그래, 니네 돈 많은 거 좋아. 돈 많아서 좋은 선수 많이 데려가는 건 좋은데, 그 대신에 니네 저기, 리그에다가 벌금 내. 이런 거죠. 샐러리 캡. 샐러리 캡은 뭐냐면은, 캡이라는 게 이게 모자잖아요, 모자. 머리 이런 뜻이니까 머리를 누르는 거야 이렇게. 예. 더 이상 넘지 못하게 누르는 거. 예. 그래서 연봉의 총액 합계, 선수 연봉 총액의 합계가 뭐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게 여자 배구에도 있고 남자 농구에도 있고 뭐다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걸 만약에 없애면은 돈이 굉장히 많은 팀이 막그 좋은 선수를 다 사오는 거예요. 막. 예. 올스타처럼 막다 싹 쓸어버리면은 이거 뭐 의미가 없잖아요, 경쟁에.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드래프트라는 거는 마치 그 군대에서 이렇게 징병하듯이 끌고 가는 건데, 자, 이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뭐 배구 선수라고 칩시다. 예. 대학
리그를 평정한 최고의 배구 선수예요. 이제 프로에 가야 돼. 예? 근데 나는 뭐 A팀을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팀 팬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 팀에 꼭 가고 싶고, 그러니까 돈이 뿐만이 아니라 그냥도 그 팀을 가고 싶은데 그 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C팀이 드래프트 1순위 권리를 갖고 있어서 나를 지명했어. 그럼 나 무조건 그 팀에 가야 되잖아요. 이거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직업 선택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그쵸?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이건 거의 인간의 기본권인데, 그쵸? 그걸 제한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실제로는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헌법 소원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이게 프로스포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질문은 프로스포츠 리그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는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읽기 자료에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그 보완이죠.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보완인데, 이게 시장 경제 체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몇몇 그 공급자가 서로 짜면은 시장을 그냥 자기 맘대로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라면 업체가 우리나라에 뭐몇개 있습니까? 한뭐 서너 개뭐 있나요? 그쵸? 뭐 농심, 오뚜기, 뭐, 그 밖에 뭐, 팔도? 삼양?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네 개라고 칩시다. 예. 근데 그네 개가 회사가 대표가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라면값 이제부터 한 봉지에 만 원으로 올리자. 지들이 라면 안 먹고 배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라면은 안 먹어도 살수 있으니까, 예. 다른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서 뭐, 석유회사. 정유회사 LG 칼텍스가 있고 GS 칼텍스죠. GS 칼텍스가 있고 뭐 SK가 있고 뭐 쌍용이 있고 이렇다고 칩시다. 예. 뭐세 개, 네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예. 그네개 회사 대표가 다 모였어 이제. 예. 그래가지고 야 우리 오늘부터 기름값 1리터에 만 원을 올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쥐들이 기름 안 넣고 배겨? 진짜 그렇잖아요. 라면이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기름은 안 넣고 못 배기잖아요. 그렇죠? 뭐 공장을 돌려야 되고 차를 몰아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비싸도 몰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시장이 이게 왜곡되잖아요.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 하죠. 예, 담합이라고 합니다. 그걸 담합. 예. 뭐 영어로는 이제 트러스트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엔티트러스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반독점법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생겨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스포츠 리그는? 그러면 이게 독점일까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팀은 10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팀이 내가 프로야구팀 만들고 싶다. 내가 강원도에는 프로야구팀이 없으니 내가 춘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팀을 만들겠다. 그런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기존의 10팀이 표현으로 받아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옳은 건가요? 강원도민들은 프로야구팀을 가질 권리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으면서. 예. 요게 이제 제가 그 드리는 그첫 번째 읽기 자료 과제인데, 예. 그래서 일단 그 제가 보내드리는 그두 개의 기사를 읽으시고, 예. 여기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패러그래프 한개 정도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장짜리 칼럼을 쓸 때는 A4 용지로 기준으로, 뭐 보통 한네 개의 문단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한뭐세 개나 네 개로 할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문단은 네,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것들에 이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시고 일단,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이거 쓰다가 잘안 되거나 모르겠거나 이러면 저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제가 예.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제 제출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뭐 전화를 하셔도 되고 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간단하게 스포츠 재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경제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예. 뭐, 투표일 잘 보내시고, 투표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